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사전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고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 아마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으로 잠시 먼저 보여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드디어 만납니다. 자, 대선이 끝난 이후로는 19일 만이고요. 자, 지난 16일 의제 조율 실패로 회동이 무산된 지는 12일 만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좀 낫죠? 현청동 하면 어때요? 거기보다 좀 공간이 좁은가? 우리가 원래 뭐 대승이 집인데 줄여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2층에다가 테라스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2층은 3층에 근무원 분수의 분들이 아 우리 그럼 일 못한다고 봐. 그러니까 일 잘하시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주 못하. 네. 오늘 청와대 방문하셔서 네. 용산 집무실이나 투병 네. 관련해서 어떤 제안? 오늘은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한 문제는 따로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선 실장하고 같이 네. 이제부터 없죠?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자, 대선이 끝난 이후로는 19일 만이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났던 지난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만나는 셈입니다. 지난 16일은 취소가 됐었죠. 그때 당시는 점심 식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점심이 아닌 저녁 식사로 또 독대가 아닌 배석자가 있는 상태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회동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회동이 전격 성사된 배경이 뭔지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에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양측에 상당히 부담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 19일 만이라는 수치는 정말 역대급인 겁니다. 그 전에 가장 늦게 회동이 열렸던 게 18일인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신분이 이 18일로 굉장히 좀 늦게 만난 편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어떤 회담의 의제 등이 조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고 수년되고 이게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까지 대두될 정도였는데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새 정부 신권력의 발목잡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아하.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또 뭐 의제를 전격적으로 제안한달지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이게 점령군 행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양측에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네. 회동이 이뤄진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안보 위기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또 이 전격 회동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회동이 연기됐던 이유 가운데 몇 가지 의제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인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최근에 이 최대 뇌관이었던 바로 이 인사 문제 이게 바로 일단락 됐다는 게 이번에 회동 성사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5일에 감사원은요,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두고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 임명 재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권 이양기 현 시점에서 재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자, 여러 가지 연기 이유들 가운데서 바로 이 부분, 지난 16일 회동 무산의 결정적 이유였던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감사위원, 선관위원 등의 이 인선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갈등했던 부분이죠. 감사위원 임명 문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있는 이 감사원에서 정권 이양기에 감사위원 임명 재청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라면서 감사원 측에서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사실 감사원이 이번 회동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사원의 현재 구성상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의 감사위원이라도 더 임명하게 되면은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이 이제 과반을 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당선인 쪽이 훨씬 더 홀가분해졌고 청와대 쪽에서도 이걸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게 됐죠. 그런 면에서 가장 첨예한 그 어떤 하나의 대립되는 이슈였던 감사원, 감사위원 그 임명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 어떤 양쪽에 다 부담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이 계기가 돼서 물 흐르듯이 쫙 흘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